요즘에 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모공. 모공 꿀템을 같이 소개를 해보고 데일리로 쉽게 할 수 있는 모공을 교정하는 루틴, 그리고 제가 무려 5일 만에 효과를 찐으로 본 방법까지 즉각적으로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주고 각질과 노폐물까지도 케어를 해주거든요. 진짜 매력 덩어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을 다녀온 얘기도 해보려고 해요. 콜마에 가서 인체 적용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 언니가 지금 약간 찐으로 효과 받고 나란 전과 비교해서 후가 무려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5일 만에 실화야? 자,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꿀템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실직고 하자면 여러분, 저는 30대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여러분, 저는 모공이 고민이고 탄력이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데, 자, 저랑 비슷한 동년배 친구분들 어때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이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모공이 늘어지고 모공이 커지고 모공이 축축 처지면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보기도 싫고 민낯도 괜히 조금 더 관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 모공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인체 적용 시험을 갔다 왔거든요. 무려 5일 만에 모공 개수가 절반이 줄어든 이 찐템까지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모공이 진짜 많이 넓어졌거든요. 아기 때는 없었는데 청소년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올라가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모공이 슝슝슝슝 구멍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모공이 나이 먹으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그랬던 모공이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거 저만 느낀 거 알죠? 제가 20살 때는, 아니 20대 때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거울을 보면 모공이 특히나 이 옆쪽에 약간 늘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모공이 깊게 파이면 화장이 잘 안 먹고, 프라이머를 아무리 써도 뭔가 베이스가 깔끔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각질 케어도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모공. 그래서 오늘을 모공 꿀템을 같이 소개를 해보고, 진짜 뭔가 아픈 시술이 아니라 100% 홈케어로, 그리고 5일 만에 효과 본 제품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TMI가 하나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모공 시술을 받아보려고 그 어플 있죠? 어플로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어플로 찾아보니까 이게 얼굴 전체에다가 상처를 내고 2주 동안은 거의 외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엄청 엄청 붉어져가지고 화장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한 번 시술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이상을 받아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모공은 꾸준히 케어를 해줘야 된대요. 제가 그 후기랑 리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결국 시술이 아니라 홈케어로 꾸준히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구나. 아니, 오히려 나는 홈케어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꿀팁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데일리로 쉽게 할 수 있는 모공을 교정하는 루틴, 그리고 제가 무려 5일 만에 효과를 찐으로 본 방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꿀템은요, 바로 바이오 힐보예요. 바이오 힐보의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라인인데요. 콜라겐 리모델링 라인으로 리뉴얼이 되면서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모공을 빠르고 쉽고 자극 없이 교정시켜주고 당겨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100% 5일 동안 실제로 이 토너 패드만 사용을 해줬고,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이걸 붙여주고 팩처럼 써줄 정도로 진짜 찐으로 애정했는데요.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패드입니다. 안쪽에는 사각면이 두 개가 붙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찢어서 쓰기에도 괜찮고, 큰 면적 하나로 팩처럼 올려주기에도 괜찮아요. 즉각적으로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주고 각질과 노폐물까지 도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공에 진짜 찐으로 간편하고 쉽게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세럼 패드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마뿐만 아니라 저는 코에 올려서 붙여주기도 하고, 양쪽 볼이 요즘에 고민이라서 양쪽 볼에는 넓게 넓게 붙여서 머리 말릴 때 써주기도 했었거든요. 듀얼 면으로 닥터도 가능하고 찹터도 가능하고 아침 저녁 둘 다 쓸 수 있어서 은근히 이 토너 패드가 완전 꿀템이고 진짜 매력 덩어리더라고요.
다음은 프로바이오던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인데요. 5일 만에 진짜 찐으로 모공을 교정시켜주고 싶다, 나는 5일 만에 진짜 리얼 뚜루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세럼이요. 뭔가 부담스럽고 아프고 오랫동안 회복을 거쳐야 되는 시술이 아니라 이 세럼 자체에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공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조여주고 모공이 약간 작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저는 실제로 5일 동안 쓰면서 모공 개수가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걸 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일 만에 진짜 찐 효과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한다면 패드랑 세럼을 같이 써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이 세럼 안에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모공뿐만 아니라 모공 사이사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콜라겐 캡슐이 눈으로 보이는데, 이 콜라겐 캡슐이라고 하면 보통은 끈적거리거나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써보면 진짜 거의 워터리함 그 자체. 하지만 이 워터리함이 너무 주르르르 흐르는 그렇게 약간 그 존재감 없는 애가 아니라 적당히 콜라겐의 존재감이 들어가 있으면서 얼굴에 올리면 그 속부터 수분감을 쫙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콜라겐 제품들 무거워서 싫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바이오힐보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볍게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로 찐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세럼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약간 비법이 있는데 같이 케어를 한 거는 이 마사저예요. 이 바이오힐보에서 쿨링 마사저로 출시를 한 건데,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거나 차가운 곳에다가 넣어놓고서 써주면 얼굴이 진짜 시원한 그 자체, 얼굴 지금 약간 워터파크 터진 느낌이거든요. 여기만 지금 레리꼬야. 완전 겨울이야. 그래서 그 겨울 찐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세럼까지 써주고 난 다음에 흡수를 이 쿨 마사저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효과가 더 좋았나봐요. 훨씬 더 간편하고 흡수도 잘 되고 이 진한 그 쿨링감까지 느껴지니까 전 너무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붓기 케어도 괜찮고 모공 케어도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꼭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을 다녀온 얘기도 해보려고 해요. 바이오힐보 제품을 받아보고서는 워낙 좋다라는 후기가 많아서 제가 직접 콜마에 가서 인체 적용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포를 촬영을 해서 모공 개수, 모공 면적도, 전체적인 모공 분포도를 확인을 해보면서 모공의 탄력도까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비포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실제로 5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인체 적용 시험 하러 갑니다. 여러분, 모공이 진짜 줄어드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움푹움푹 패인 모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인체 적용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만 보거나 제가 만졌을 때는 엄청 큰 차이는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5일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니까 오늘도 열심히 케어를 해줍니다. 이게 1회 사용만으로 모공 분포 면적도가 45.25%가 줄어들다라는 인체 적용 시험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배우고 있지? 저도 1회만으로 모공 분포 면적도가 작아지고 싶은가 봐요. 오늘 저녁이니까 차트처럼 팩처럼 올려줄 거고, 얘가 은근히 요물이에요. 올려줘도 쫀쫀하게 잘 붙고 닥터로 쓰기도 괜찮고 조그만해서 턱에 V자로 붙여도 괜찮고 이마까지 쓰기도 괜찮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머리 말리거나 외출 준비할 때는 뭐 오랫동안 올려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에센스만 써줄 거예요. 에센스만 쓰면 건조할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아 뭐야, 에센스만 쓰면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했는데 촉촉한데 무겁지도 않고 생각보다 가벼워서 사용감이 은근히 괜찮아. 가볍게 롤링 시켜주고 오늘도 바이오힐보 쿨링 마사저로 좀 쫀쫀하게 올려볼게요. 끝! 지금 저녁이라서 엄청 오래 붙여놨어요. 팩처럼 10분 정도 붙여놨고 오늘 외출해서 그런지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그럴 때 약간 모공이 많이 늘어지잖아요. 오늘 약간 화끈거리고 모공이 늘어질까봐 팩을 꽤 오랫동안 붙여놨고 가볍게 닥터로만 마무리해줄게요. 확실히 얘는 패드가 진짜 쫀쫀해서 좋다. 지금 앰플 바를 건데 앰플 자세히 보면 눈으로 콜라겐 캡슐 알갱이가 보이거든요. 쫀쫀하게 올라붙는 느낌? 가볍게 흡수시켜줄게요. 루틴이 매일매일 똑같기는 한데
이게 진짜로 모공이 작아지냐 안 작아지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화장품 바르면서도 아 이게 모공이 쫀쫀해지나? 확실히 뭔가 번들거리는 느낌은 좀 줄어드는 느낌이고 피부가 좀 깔끔해진 느낌은 들기는 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일단 봐야 알겠죠? 오늘 4일째인가? 5일째인데 제가 주말 지나고서 얼굴 보고 좀 신기했던 게 피부가 좀 쫀쫀해진 것 같죠? 주말이다 보니까 얼굴에 팩처럼 올려놓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머리 말릴 때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쫀쫀해진 느낌이에요. 잘 늘어나지 않는 좀 도톰한 원단이거든요. 써보면 수분감도 쫀쫀해지고 피부에 뭔가 풀린감까지 느껴져가지고 저는 진짜 만족했어요. 화장하기 전에 써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안에 콜라겐이랑 엘라스틴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탄력에도 괜찮고 이제 모공 쫀쫀하게 채워주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그 콜라겐 캡슐이 눈으로 보여서 그런지 저는 확실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스킨케어 해주고 여기다 선크림 바르고 외출을 해주려고요. 드디어 마지막 5일째입니다. 내일은 아침 10시에 인체 적용 시험 테스트 하러 가거든요. 오늘 저녁 관리가 진짜 중요해. 짧은 시간에 나오면 오히려 좋잖아요. 이 쿨링 마사저가 은근히 쿨링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모공 쫀쫀하게 조여주거나 아침에 붓기 빼줄 때도 괜찮더라고요. 5일 동안 그래도 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늘도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이렇게 한 가지 제품만 써본 건 오랜만인데 약간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저는 그럼 이제 내일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오늘 인체 적용 시험 마지막 날이에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사용 전에 이제 콜라겐 라인 사용 전이시고 네. 이때 보면 이제 카운트 되는 이제 모공 개수가 한 83개 정도였는데 네. 지금 동일한 크기로 분석을 하면 47개 정도로 이렇게 보면 딱 확연하게 차이가 보여가지고 5일 만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도 정리해서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오늘 오전 콜마에 가서 인체 적용 시험 애프터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 표정만 봐도 아, 이 언니가 지금 약간 찐으로 효과 받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다녀왔는데 우선은 양쪽에 있는 볼의 모공 개수를 체크를 했어요. 전과 비교해서 후가 무려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 모공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모공이 정말 사라진 건 아니고 모공이 그만큼 작아지고 단단하게 조여져서 모공 개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기존에는 원래 81개였는데 5일 뒤에 체크를 해보니까 47개 아니 5일 만에 실화야?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니. 저는 워낙 제품이 자극도 없고 순하고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제형감이라서 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많았고 저도 사실 합리적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눈으로 직접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오니까 오히려 더 신뢰감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제가 5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쓰면서 정말 사용감에서나 제형감에서나 수분감, 마무리감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까지 느껴지고 효과가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험 결과로도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고 저도 자신 있게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5일 내내 써보면서 진짜 만족스러웠던 꿀 조합이기도 하고 몰랑이 분들도 꼭 이 조합으로 써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바이오힐브랑 같이 오특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바이오힐브의 프로모션까지도 아래 더보기랑 그리고 댓글란에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은 꼭 같이 구매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만족했기 때문에 이 만족한 제품을 우리 몰랑이 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고 늘어진 탄력이 고민이고 요즘에 모공이 너무 깊어지고 화장을 했을 때 부각이 많이 된다면 우리 몰랑이 분들 꼭 같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저 바이오힐브랑 모공 관리하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